오랜만에 바깥 공기입니까? 늘 스튜디오 안에 있다가 역시 사람은 광합성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자, 감독님 오늘 뭐 합니까?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오늘 뛰입니다. 예? 뛰입니다. 뛰라고요?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기본이지. 매서운 추위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겨울. 그런데 여기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태화강변을 달리는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저도 함께 달려봅니다. 뭐하러 먹고 가죠? 이거 계속 갑니까? 말을 못하겠어. 진짜 힘들어. 나도 왕년에 좀 뛰었는데. 어? 말 많은 제 입도 꾹 다물게 만드는 이들의 열정. 건강한 질주 본능 울산 러닝크루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른한 주말 오후 이들을 만나러 간 곳은 태화강 대공원. 이 본격적인 러닝에 앞서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온몸을 쭉쭉 풀어주는데요. 자, 오른쪽 보고.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오른쪽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 아 지금 이게 몇 분이나 같이 뛰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먼저 온 사람끼리 뛰고 있는데 오늘 예. 오는 사람은 총 40명 정도 됩니다. 40명이요? 네, 네. 아, 인원이 어마어마하네요. 저 URC 활동하는 사람들은 총 160명 정도 되고요. 그냥 취미 생활로 시작했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달리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공, 라켓,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맨몸으로 울산 곳곳을 누비는 울산 러닝 크루. 건강함에 투자할 시간, 지치지 않는 에너지만 있다면 우리 지금 만나. 추위도 회사에서 받은 일주일치 스트레스도 모두 물러가라. 20, 30대 직장인들의 힘찬 질주가 시작된다. 운동도 좋아하고 여러 운동을 다 해봤는데 이제 강변을 혼자 뛰다가 URC라는 걸 알게 돼서 들어왔는데 좋은 사람들하고 꾸준히 재밌게 뛰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이야,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직장인이신 거예요? 네.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제 정기적으로 정기런 나오고 또 운동을 같이 하고 싶을 때는 그걸 공지를 올려서 같이 이야. 뛰고. 아니 지금 보니까 지금 막 스타일 있는 여성 회원들이 네.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분은 오늘 모델 아닙니까? 스튜어디스를 하고 계시거든요. 감독님. 네. 감독님이 또 미혼이잖아. 저런 분도 만나봐야 되거든. 아유, 아니 달리러 오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스키장 오신 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무슨 연예인 공항 패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여자들이 사실 겨울에 움직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뛰기 좋은 이유가 있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네. 뛰면서 이제 성취감도 없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달리기 초보들을 위한 코너도 만들어봤죠. 자, 달리기를 그냥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회장님? 그렇죠. 제대로 된 그 방법과 제대로 된 몸짓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저 여자분 URC 초보 회원인 것 같은데요.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있습니다. 주먹 쥐는 거 어떻습니까, 회장님? 아, 주먹이 너무 힘이 들어갔네요. 아, 주먹에 네.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약간 계란을 살짝 쥐듯이. 아. 살포시 잡고 이렇게 엉덩이랑 이제 그 등이랑 일직선으로 시선은 전방. 아, 전방을 주셔야 된다. 이건 운전하고 똑같은 거군요. 그럼요, 그럼. 손, 엉덩이, 등, 시선, 딴디 신경 써야 되는데 이때 이게 무슨 운명의 아, 장난인가요? 저분 뭡니까? 지금 거의 지금 옆에 있는 남자를 보느라 거의 지금 뒤로 가는 지경인데요. 저거 어떻습니까? 아, 아주 뭐 바람직하지만 네. 안전상을 위해서는 멈춰야죠, 그 순간. 아, 그 순간에는 네. 아, 멈추고 잠시. 전화번호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 알겠습니다. 네. 아, 아니 지금 다른 여자 회원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좋은 짝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 언제 결혼하십니까? 3월 1일. 3월 3일절에? 만세! 아, 분명히 취미생활로 나왔는데 연애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거? 좋아하는 걸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아, 자, 우리 결혼하실 3월 1일에 결혼하는 우리 남군님께 한 말씀. 아, 정상민 씨. 앞으로도 잠깐만요. 정상민이라고요, 이름이? 네. 혹시 PD입니까? 저희 담당 PD 정상민 PD 보고 있나? 왜 결혼하는데 얘기 안 했지? 앞으로도 함께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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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열정을 싣고 본격적으로 출발. 좀 제론이란 사람은 달리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 신고 문 밖으로 달려나가면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자유라고요. 누구보다 자유롭게 달리는 크루들 태화강 대공원에서 번영교까지 왕복 6km가 오늘의 코스입니다. 지금 그룹이 그 사람마다 그 뛸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뛸 수 있으신 분들은 더 빠른 그룹
그리고 또 처음 뛰시는 분들은 힘드니까 좀 느린 그룹으로 해서 지금은 ABC 그룹 세 그룹으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무릎 아픈데요? 이야 이게 같이 뛰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혼자 뛸 때는 좀 썰렁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뭔가 앞뒤로 사람들이 든든하게 지켜준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아리따운 여자분 뛰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8개월. 8개월. 와 어때요? 좀 달라졌어요? 뛰어보니까. 오랜만에 야외 촬영하는 거라 신나서 달리면서 인터뷰도 했는데 그것도 잠시. 아, 인터뷰는커녕 말도 꺼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 저질 체력이 금방 들통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가나요? 뭐 하나 먹고 가죠? 이거 계속 갑니까? 예? 아, 우리 감독님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끝도 없이 뛰고 있네요. 잠깐만. 저 벌써 뛰어났어요. 이게 잠시 봐요. 엄청 빨라. 밥만 먹고 이것만 알아봐. 아니 지금 좀 더 뛰시죠. 예? 빨리. 아 잠깐만 한 말을 못하겠어. 진짜 힘들어. 나도 왕년에 좀 뛰었는데. 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진짜 달리기 대표 같은 거 할 정도로 잘 뛰었다고요. 보세요, 제가 저분들 나이일 때 얼마나 생기발랄하고 파릇파릇했다고요. 파릇파릇한 거 맞나? 부끄럽네. 정말 세월 앞에 장사 없단 말 온몸으로 느꼈다니까요. 아, 언제 만나지? 자전거라도 빌릴까? 유아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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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가자!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하면 체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시네요. 하다 보면 늘어요. 뭐지 건강이 나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네네. 그냥 기분도 좋아지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냥 생활이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에너지 많이 느끼잖아요. 더 좋아지고 하는 거죠. 몸은 좀 고단하더라도 막상 뛰고 나면 스트레스에 맞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달리는 걸 멈출 수 없다네요. 다 뛰고 나서는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마무리 운동도 꼭 해줘야 한다고 해서 따라해봤죠. 뛰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네. 어, 괜찮아 보이시네요. 네, 아 힘든 게 한데 네. 그 고비만 또 넘기고 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 낙오됐어요. 많이 이렇게 같이 뛰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3년째 하면서 최고의 장점은 이런 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최고의 장점은 일단 건강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얻는 거. 그게 정말 가장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얻는다. 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호흡하고 발 맞춰 달리는 시간. 이들과 함께라면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는 훌훌 털어버리고 지친 몸에게 건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 어디론가 가볍게 뛰어보는 거 어떨까요? 너와 둘이서 걸으면